SK바이오가 코로나 백신의 세계적인 그 연구 개발과 생산 이 파운드리로서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도 와서 보니까 제가 6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서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마 여기서 생산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SK바이오에서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이 지금 3상이 진행 중인데 곧 그 개발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빨리 출시돼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접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리고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세계적인 그 CMO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이 SK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 북부 지역에 바이오 산업이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그 대구에서도 경북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이 대경 지역을 여러 지금 이 지역에서 그 자체적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경 지역의 행정 경제 산업 정책의 통합과 또 기업들의 그 어떤 기술을 중개하는 이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경 경제과학 연구소를 집권하면 즉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 뭐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이쪽 그 어떠한 산업을 지금 핵심 동력 산업으로 할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지역에서 도와 시에서 추진 중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다른 그 지역의 산업들과 이 대경 지역에 그 추진되는 그 신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좀 맺도록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전체가 서로 연관성 있는 산업으로서 키워나갈 그럴 생각이고요. 특히 또 이 북부 지역은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농업이 또 발달해 있는데 이것도 첨단 기술을 도입한 이런 스마트 농법으로 생산성을 더 제고를 시키고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, 축산물들을 즉시 가공해서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작년, 재작년부터 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뭐 가진 억지를 다 쓰고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